관중이 없었을 때는 마치 연습 경기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 다시 한 번! 자, 들어갔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자, 윤병우 선수 오늘 이제 첫 데뷔전인데 이 데뷔전에서 데뷔골 굉장히 좋은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공격이 전개가 됐고 윤병우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측면에서 이제 스로인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려졌고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에까지 성공하는 윤병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양주시민 축구단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10분 윤병우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1-0 앞서 나가는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찍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뒤쪽으로 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윤병우 선수였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의 아쉬운 점은 사실 이 협력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4명의 선수가 붙었는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선수들 놓치면서 이 공간을 발생했고 또 그 결과 실점으로까지 이렇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런 찬스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은 멈췄습니다. 프리킥 뒤쪽. 자, 좋아요. 아! 박정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윤병권. 자, 오늘 윤병권 선수에게 공이 여러 번 갔었는데 결국은 한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시간대가 시간대이니만큼 네, 조금은 지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이준석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헤더 이후 그리고 세컨볼 집중을 하면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런 이 세트피스와 이런 코너킥, 크로스에 있어서 이런 선수들 놓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였던 양주거든요. 참 그에 따라서 아쉽게도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이 구교철 선수가 적